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차장 검사가 오랫동안 공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장 직무대리를 했던 검사가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최근에 기피 신청, 해당 사건의 기피 신청과 직무 배제 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빨리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인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창민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 인사위원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재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한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므로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 실무를 지휘하는 공수처 차장 공석이 이미 6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길어도 10여흘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공수처 차장은 아니지만 공수처장 임명의 과정을 보더라도 당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월 29일 후보 2명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은 2개월이 지나서인 4월 26일에서야 그중 한 명을 지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요 기관장 자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이나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공수처 지휘부를 공석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수처 지휘부를 6개월 이상이나 공석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빨리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서 공수처 차장을 임명하시기 바랍니다.